안녕하세요. 하늘나눔 뵙습니다. 오늘은 영흥도 심리포로 나왔습니다. 태안 쪽이 예보상에 바람하고 너울이 심해서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출주하신 분들은 계시는데 저는 그래도 좀 너울하고 파도가 적은 영흥도로 출조를 나왔습니다. 오늘 영흥도에서 가볍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재작년만 해도 잘 나왔는데 연안까지 그물을 친 이후로 작년서부터는 안 나왔었어요. 그래도 여기가 잘만 나오면 경기도권에서 가깝고 좋은데 아쉽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아마 뒤로 흐를 것 같은데, 그치? 저쪽으로요? 뒤로.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로. 예. 그리고 물이 빠질 때는 절로. 아, 뭐 뒤로 오겠습니다. 왜? 뭐 입질 왔어? 부자 아빠 입질 왔어? 네, 눈앞에서 떨궜어요. 방어? 네. 그럼 바다에서 오늘 고기 처음 걸어본 건가? 그렇습니다. 바로 스테이지 때 바로 때렸습니다. 보자. 방어. 광어 한수했어요. 와와와와와와 이 새끼야. 그렇게 지랄을 하면 어떡하냐. 이걸 끼야 되는데.
이거 하루 종일 낚시하고도 남아. 어? 왜냐면 우리는 페달을 밟잖아 같이. 이거만 쓰는 게 아니고. 잡았어요? 오, 잡았네. 어, 아까 잡았다고 무전했잖아. 오빠 잡았네. 응. 어. 얼마나인가요? 내가 무전했잖아. 한 40 될래나? 물이 바람 때문에 그래. 물은 안 빠른데 지금 대류는 절로 흐르는데 바람 때문에 일로 나가. 어? 이게 뭐가 여기 들어있나 했어요. 허연게 있어서 봤더니 아까 광어가 뱉어놓은 겁니다. 난 거기 도대체 뭐 허연게 자꾸 들어있나 했더니 어디가? 한수했어? 세 마리 잡았다고? 야, 근데 너 어떻게 가재미만한 것도 잡냐? 그럼 시안해요. 다행인가? 그거보다 더 작아. 세 마리가 내 지금... 것도 사진 찍어서 올려줘. 너 거는 그럼 꿰미 안 했어? 뭐 그만한 거 뭐 있을 거예요. 야, 그래도 이게 35는 되잖아 이거. 알도 찼나 보네요. 응. 너가 지금 흘린 데 있지? 네. 거기가 포인트야. 아, 그래요? 내 어탐에 찍혀 있어. 저도 어탐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고기만 흘리는 거야. 걔. 내가 여기를 아... 마킹을 해놨거든. 저는 지금 어탐 보고 있는데 희한하게 지금 여기 내 동영상 보면은. 내 동영상 보면 막 그 6자 7자 막 잡은 예. 거 있지? 다 여기야. 자, 부자 아빠가 한수 잡았다고 부자님 왔습니다. 자, 얼마나 거 잡았는지 한번 가보려고요. 언니, 잡농어. 이쪽으로. 그거 뭐야? 농어, 농어. 농어를 잡았어? 일로 가까이 와봐. 뭘로? 오, 훌륭해! 아, 다운샷으로? 아, 잠깐만. 이로 뚫고 나왔나? 아, 지그헤드 썼어? 아니요. 그럼. 이걸로. 다운샷으로? 네. 와, 훌륭해. 잘 보여줘봐. 이야, 부자판이 점 넘어 잡았어요. 다운샷으로. 이야. 오. 야, 드래기 쫙 풀려. 그렇지, 꾹꾹이 하지. 아이고. 오, 가만있어. 오이. 야, 점농어. 멋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려나? 3. 한 4잔 넘겠죠? 어, 45, 50은 안 돼도 한 47, 8 되겠다. 47, 8? 야. 물이 빠지고 있습니다. 아, 저기 장어밭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빨리 엔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늦으면 아, 저기 굴돌이 나오면 굉장히 고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낚시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영웅도 16호로 나와가지고 광어 한 마리 잡고 한 마리는 엔딩하다가 떨궜습니다. 아, 지금 부자 아빠님이 광어 한 마리 엔딩하다 떨구고 뜻하지 않게 한 50은 안 되고요. 한 47 정도 되는
점농어를 잡았습니다. 예상치도 않았던 농어가 다운샷으로 나왔습니다. 너울도 있고 바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한 마리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오긴 했습니다. 아마 너울하고 바람만 조금만 맞아줬더라면은 괜찮은 저항을 보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 바람하고 너울이 좋으면 해안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이고, 집에 갈 때쯤 되면 항상 날씨가 좋아져. 흙수할 때 되면 고기 나오는 그런 분위기야. 너울 좋아지고 해도 따뜻해지고 바람도 좋고 그런 거예요. 어차피 내 친구야. 너무 창을 나와. 빨리 나와.